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하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유학생 필수 앱과 사이트들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학교 시간표 앱 Coursicle이 있습니다. 한국의 Everytime 앱이랑 비슷한데요. 학교랑 전공 입력하고 Semester 선택하고 수업 번호 검색하면 자동으로 교수님이랑 수업 장소까지 해서 추가됩니다. View를 5day로 하면 이렇게 일주일 시간표가 완성되죠. 여기 책 같은 메뉴 있는 거 보면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순수 시간표로만 쓰고 있습니다. 메신저 앱은 그룹미가 있어요. 보통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은 왓츠앱 같은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다들 그룹미를 쓰더라고요. 조지아텍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처럼 뉴스, 상품 구매 등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른 기능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순수 팀플 등 메신저로만 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공지 등을 위해 슬랙이나 디스코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조지아텍 앱이 따로 있어서 이중 공지를 하기 때문에 저도 혹시나 설치는 했지만 거의 사용은 안 한 것 같아요. 또 디스코드는 미국인들이 엄청 많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이기도 해요. 이거랑 웹사이트 레딧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수업에서 여기 디스코드에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에 대해 페이퍼를 써야 했어서 가입하고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는 학교 커뮤니티나 동아리 등이 페이스북 그룹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디스코드로 옮겨온 것 같아요. 수업 과제들을 위해 유용하게 쓴 앱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Grammarly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매주 70장씩 읽고 4장씩 글 쓰는 게 베이스인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 외에도 그 수업에서는 10장, 30장씩 글 쓰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Grammarly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학기 첫 주에 TA가 International Students에게는 Grammarly를 추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편하게 정말 잘 썼어요. 다른 수업들에서도 글 쓸 때마다 유용하게 썼답니다. 저는 모바일에서는 깔아는 놨지만 안 쓰고 컴퓨터로 작업할 때만 쓰고 있는데요. 일단 워드에서 글을 막 다 쓰고 마지막에 Grammarly 앱 키면 최종 문법이랑 이런 거 다 고쳐주거든요. 단어를 더 다양하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걱정이 있는데 맘 편하게 글을 막 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썼으면 Grammarly가 부분 내려가면 고쳐주는데 제가 판단해서 그 고쳐진 걸 accept 할 수도 decline 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편합니다. 사실 첫 과제 주에는 학교에서 writing 봐주는 거 신청했는데 매번 신청해야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Grammarly는 신청할 필요 없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글 쓸 때 마음도 편하고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프리 버전도 있지만 저는 프리미엄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12개월 동안 144달러입니다. 한 달에 12달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장점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두 번째는 콜랩입니다. 제가 콜랩 사용법을 알려드린 영상이 있죠? 콜랩 장점으로 GPU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 수업 들으니까 과제할 때 GPU가 정말 자주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콜랩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콜랩 무료 버전은 12시간 쓰면 12시간 동안 못 쓰고 그런 제한들이 있으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첫 과제하면서 시간 제한 걸리자마자 바로 콜랩 프로 구독해버렸습니다. 과제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요. 한 달의 가격은 9.99달러예요. 만 원 조금 넘죠?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코딩하려면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계속 구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구독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콜랩에서 분석하려면 데이터들 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연동하거든요. 그런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이 워낙 크다 보니 맨날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다고 알람 뜨거든요. 일단 이번 학기는 하나 프로젝트하고 없애고 다른 프로젝트하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버티긴 했는데 고민 중이긴 합니다. 또 수학과제 풀거나 리포트 쓸 때는 항상 레이텍이나 오버리프를 썼어요. 이건 원래 논문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혼자 과제는 보통 레이텍 다운받아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썼고 팀플은 모두 오버리프로 했습니다. 레이텍과 오버리프는 문법 같은 건 다 똑같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냐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함께 수정할 수 있는 워드냐의 차이 정도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보다 깔끔하고 수학 수식, 이미지 넣을 때도 편합니다. 물론 문법을 좀 알아야 하지만 한번 해보면 금방 익혀요. 이렇게 위키백과나 구글에 검색하면 문법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논문 쓰기 위한 ACL 템플릿도 이렇게 따로 제공하는 GitHub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중 레이텍 폴더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NLP 교수님이 리포트 쓰라고 알려준 페이지니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웬투맷이라는 재미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팀플 할 때 5명, 6명이 시간 맞추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한 명이 난 이때 돼. 그럼 또 다른 한 명이 난 이때 안 돼. 이러면서 하루 종일 메신저만 시간차 두고 주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 수업에서 팀플 같이 한 친구가 이거로 5명이서 시간 맞추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웬투맷.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벤트 이름을 정하고 서베이 유징에서 days of week, 월화수목금 선택하고 시간 아침 9시에서 밤 11시 정도로 설정하고 create event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링크 복사해서 메신저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뿌려서 다 같이 이 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 쓰고 sign in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시간을 이렇게 드래그로 표시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 사인인해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다들 했으면 페이지 새로 고침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겹치는 시간 부분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왼쪽 available에 가능한 사람 이름들로 나오죠? 이렇게 다 같이 겹치는 시간을 찾으면 돼요. 메신저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할 필요 없이 5분도 안 걸려서 같이 팀플 할 수 있는 시간 찾을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이번엔 교통 관련 앱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저는 이번 학기 내내 학교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녔는데요. 조지아는 한국처럼 길에서 택시를 잡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택시 차를 본 적도 없고요. 다들 우버랑 리프트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거죠. 둘이 시스템은 똑같은데 회사가 다른 거예요. 둘 다 설치해놓고 더 저렴한 거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우버부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거 보면 기능이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진 택시로밖에 이용한 적이 없어요. Where to의 도착 장소 입력하고 여러 가지 택시 종류 중 선택하면 됩니다. Wait and Sav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기다리는 대신 몇 달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고 집이나 학교에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릴 때는 이걸 선택하죠. 우버 단점은 출퇴근처럼 러시아워가 되면 가격이 3배, 4배가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잘 잡히지도 않죠. Reserve 메뉴를 통해 미리 예약하면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리프트도 우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Where are you going?에 도착 장소 입력하고 여러 버전 중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제일 오래 기다리는 거 선택하면 제일 빨리 오는 거 선택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걸 볼 수 있죠? 남이랑 쉐어하는 옵션 선택해도 저렴하고요. 저는 쉐어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보통 이렇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나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거 선택해서 탑니다. 단점은 이렇게 선택해도 도대체 시간을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땐 3분 만에 오기도 하고 어쩔 땐 이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서 20분 만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하고 미리 잡았는데 급하게 달려나오기도 하고 수업 시간 중에 잡았다가 너무 빨리 올까봐 끝나고 잡았더니 1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사들이 우버랑 리프트 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사들 입장에서는 우버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 리프트 잡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사들이 저를 잡았다가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반대로 말하면 리프트도 출퇴근 시간에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보통 우버보다 저렴합니다. 그건 장점이죠. 또 리프트 단점은 카드 등록이 까다롭더라고요. 우버는 아무 카드나 다 등록 잘 되던데 리프트는 처음에 이것저것 한국 카드들 등록이 거부당해서 애먹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리프트가 더 저렴하니까 전 시간 여유 가지고 인내하면서 리프트만 탔어요. 여기 프로필에 들어가면 제가 리프트를 몇 번이나 이용했는지 기사들이 저에게 준 별점,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진짜 많이 탔죠? 그리고 저는 아직 이용한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따릉이처럼 여기에서도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빌리려면 HOPR 앱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제 위치를 인지해서 주변에 자전거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보면 첫 10분 이용은 $3.5라고 뜨네요. 라임은 전동 킥보드를 빌리는 앱이에요. 여기선 스쿠터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앱처럼 제 위치를 인지해서 주변에 있는 스쿠터들을 보여주죠. 기본값이 $1고 분당 $0.41의 세금이 추가로 붙네요. 보통 학교 안에서 이동할 때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Transit은 교통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입니다. 버스, 우버, 전동자전거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다 모아져 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지도 표시된 거에서 자전거를 클릭하고 Unlock in Relay Bike Share를 클릭하면 아까 소개해드린 HOPR 앱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저는 어차피 각각에 대한 앱이 있고
이렇게까지 전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혹시나 하고 설치는 해뒀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이벤트를 알아볼 수 있는 앱 피버가 있어요. 제가 브이로그 영상 중에 캔들라이트 다녀온 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웹사이트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시회 등 뭐가 열리는지 살펴보고 티켓을 사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표, 메신저, 공지, 커뮤니티, 수업 관련 유용한 사이트, 교통, 이벤트 앱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